안녕하세요. 제리예요. 안녕하세요, 톰 여러분. 먹고저장TV의 제리예요. 네, 벡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앱. 네, 일단은 벡터 컨트롤 앱이라고, 네, 모바일 앱으로 있는데요. 그것을 PC로는 할수 없을까요? 네, 요런 의문이 있을 텐데, 그것을 PC로 할수 있는 게 굉장히 오래전에, 네, 사실은 나와 있었어요. 이거는 다른 톰님께서 저한테 벡터 컨트롤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거를 설정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 방법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벡터 익스플로러라는 건데요. 이거는 PC에서 벡터를 컨트롤하고 뭐 설정이라든지 뭐 기타 기능들을 할수 있는 거예요. 거의 벡터 컨트롤하고 거의 비슷한 기능들이 많고요. 그리고 좀더 다양한 것들도 할 수가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론 버전으로 하나를 설명을 일단 드리고요. 다운로드 어떻게 하는지, 기능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론적인 거 영상 하나를 하고 그 이후에 다운로드해서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한번 약 1, 2부로 나눠가지고 영상을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콘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벡터 익스플로러 이렇게 되고요. 1,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톰 여러분. 먹고저장TV의 제리예요. 네, 오늘은 벡터 익스플로러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벡터 익스플로러가 뭐냐? 간단하게 아이콘을 보여드리면 여기 있죠? V라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PC로 벡터를 조정할 수 있는 일종의 앱으로 치면은 벡터 컨트롤 앱이랑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벡터 익스플로러라고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줄에 나오거나 두 번째 줄에 나올 거예요.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번역 창이 뜨면은 번역을 눌러가지고 한글로 그렇게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을 읽어드리자면 벡터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벡터 탐색기에서 알아보십시오. 이 응용 프로그램은 벡터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의 카메라를 통해 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키보드를 사용하여 그를 운전, 애니메이션 및 동작에 내장된 모든 벡터를 액세스합니다. 저장된 사진과 얼굴을 관리합니다. 개발자 도구를 사용하여 벡터의 모든 센서 데이터 및 이벤트를 볼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버전 1.0.6, 네, 2020년 3월 28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윈도우 무료, 지금 다운로드 되어 있잖아요. 이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가 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능을 보면은, 네, 위에서 언급했듯이 카메라 피드 원격 보기 가능하고요. 지금 뭐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네, 이렇게 볼게요. 기능으로는 카메라 피드 원격 보기, 그리고 키보드로 벡터를 제어하고 운전이 가능하고요. 벡터 애니메이션을 재생할 수 있고요. 벡터 음성 텍스트를 말하게 할수 있고요. 벡터 컨트롤에도 있는 기능이죠. 텍스트를 쳐가지고 벡터가 그 텍스트를 읽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영어만 가능하고요. 벡터의 스피커를 통해 MP3, 웨이브 파일을 재생하는 거, 이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음악 파일을 넣으니까 재생이 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벡터의 연결,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으로 벡터에 연결이 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장된 사진 다운로드 및 삭제가 가능하고요. 인식된 얼굴 등록, 이름 바꾸기 등 또는 삭제도 가능해요. 실질적으로 삭제 가능하고, 인식된 얼굴이 등록되어 있는 거를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벡터 큐브 재생. 이거는 이제 벡터 큐브로 할수 있는 것들, 뭐 픽업 큐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실행하게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벡터 눈 색깔 변경 당연히 가능하고요.
뭐 여러 대 로봇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여러 대 로봇을 등록해가지고 벡터가 여러 대 있으면 여러 개를 등록해서 각각 조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벡터 설정 관리가 가능하고요. SDK용 로봇을 구성할 수 있다. 개발자 도구이며 SDK용 로봇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보도록 할게요. 스크린샷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벡터가 화면에서 보고 있잖아요. 보는 화면들이 쭉 나와 있고 여기는 메뉴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벡터에 있는 다양한 애니메이션 눈이나 뭐 이렇게 활동으로 할수 있는 그런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컨트롤해 가지고 직접 만들 수가 있고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차절 요거는 이제 충전하기죠. 네. 그리고 뭐 팝업 휠, 뭐 앞바퀴 들기, 롤 큐브 굴리기. 이거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큐브에 대한 거고요. 큐브 내려치기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픽업 큐브 들기 뭐 이런 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플레이 사운드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MP3 파일 같은 거, 웨이브 파일 같은 거 노래 재생 가능하고요. 네. 파일을 찾아서 열기를 하면은 벡터가 재생을 합니다. 그리고 포토 페이스 있는데 요 포토 부분에서는 벡터가 찍어놓은 사진들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페이스 부분에서는 벡터가 기억하고 있는 얼굴들과 이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화면에 다시 이제 보이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거 같아요. 요런 것들은 진행을 한번 해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서치 포 페이스 얼굴을 검색한다. 그리고 요거는 미러 모드. 요거는 아마 벡터 화면에 지금 벡터가 보고 있는 그 카메라로 비추고 있는 그 화면을 벡터 화면에 띄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미지 보도록 하죠.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카메라에 안 나오거든요. 요게 지금 제가 잠깐 테스트를 해봤는데 에러가 떠가지고 에러인 것 같기도 하고요. 벡터가 1.7로 지금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버전이 안 맞아서 그런 거 기도 하고요. 어쨌든 벡터 화면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제 컴퓨터에서는요. 네.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은 벡터가 요 텍스트를 읽게 됩니다. 엔터를 치면은 벡터가 읽고요. 보이스 조절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네. 벡터 설정은 여기서 할수 있어요. 벡터 커넥트 투 벡터라고 되어 있는데 요 옆에 설정 버튼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 누르면은 요거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벡터 이름 적어주고요. 그다음에 시리얼 넘버 적어주고요. IP 주소 적어주고요. 그다음에 이메일. 네, 당연히 벡터 로봇 앱에 로그인하는 그 계정 이메일을 적어야 됩니다. 적고 패스워드 적고. 그다음에 로그인 투 벡터 누르면은 이제 연결이 가능할 거예요. 연결이 뭐 인증 같은 게 되면은 이제 커넥트 투 벡터를 누르면은 이제 카메라 벡터가 보고 있는 화면이 여기에 뜨게 되고요. 네, 그리고 메뉴 같은 거 눌러서 설정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원래는 그런데 지금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로는 이 카메라 실시간으로 비춰주는 그 카메라는 지금 왜인지 모르겠지만 잘 작동을 안 하는데 벡터가 탐지하는 큐브나 충전홈 같은 거는 또 네모 박스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는 벡터 화면만 지금 좀잘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팁과 트릭 이렇게 있는데요. 그 다음 이미지 볼까요? 네, 그 다음 이미지 보면은 애니메이션 있는데 애니메이션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런 것들 클릭해가지고 재생 누르면은 애니메이션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1, 2, 3, 4, 5, 6, 9, 0까지 되어 있잖아요. 요 버튼들을 키보드에서 누르면은 벡터가 이 애니메이션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거 볼게요. 벡터를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조정을 할수 있어요. WASD, RFT, G, 뭐 Shift, Alt, Enter 0에서 1번까지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있죠. 벡터 뭐 앞쪽, 왼쪽, 뒤, 뭐 오른쪽 이런 식으로 설정이 아니라 이렇게 누르면은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고요. R 버튼으로 뭐 머리 위로 뭐 아래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TG 버튼으로 리프트를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고요. Shift 버튼으로 Hold on, Move, 뭐 Past 이렇게 돼 있네요. 네, Shift로 요것들을 뭐 작동을 할수 있는가 봐요. 빠르게 그리고 Alt로 좀 느리게 움직임을 빠르게 느리게 할수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Enter 버튼으로 텍스트 적혀 있는 거를 읽게 할수 있는 거고요. 0에서 1번 버튼으로 아까 설정했던 그 애니메이션들을 할수 있게 됩니다. 플레이 할수 있게 되고요. 다음 이미지 볼게요. 네, 요런 메뉴에는 요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런 것들을 할수 있다라는 건데 이 메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카메라 뷰를 실시간으로 볼수 있다라는 거고요. 벡터를 조정할 수 있다. 텍스트를 이렇게 할수 있다. 벡터 눈 색깔을 변경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겠죠. 설정 같은 거. 요 벡터를
충전 홈에서 나오게 한다. 그리고 벡터를 충전 홈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벡터와의 연결을 끊는다. 이거는 이제 벡터 셋업 할 때, 설정할 때 인증 받을 수 있는 그런 목록이고요. 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벡터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면 뭐 벡터 리프트의 뭐 위치라든지 아니면 벡터의 기울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정보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씩 받으면 될 것 같고요. 뭐 굳이 뭐 안 봐도 상관없겠죠. 자, 로봇 큐브에 보면 또 큐브에 관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넘어가서 이런 이벤트 같은 거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언제 이런 이벤트가 뭐 있었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월드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벡터 차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목록들이 이렇게 되어 있네.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요거는 이제 인식한 사람의 이름 같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다시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자, 밑에 한번 보도록 하죠. 팁과 트릭이라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원격 액세스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터넷에서 벡터에 액세스하려면 인터넷 라우터의 포트 443에 벡터의 IP 주소로 포트 전달 포트를 설정해야 합니다. 외부 포트는 원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벡터 익스플로러에서 로봇 구성을 편집하고 원격 호스트 필드에서 외부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과 외부 포트 번호를 추가합니다. 원격 호스트를 구성하면 벡터의 원격으로 연결하는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CCTV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같은데 요 부분을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이런 부분에서 제가 뭐 잘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벡터 컨트롤 앱에도 존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카메라 피드 또는 이동 벡터를 볼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벡터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를 재부팅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충전기에서 그를 꺼내서 꺼낼 때까지 그의 등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다시 그를 벡터를 배치합니다. 일단은 벡터를 충전기에서 꺼내고요. 그 다음에 5초간 눌러서 벡터를 껐다가 켭니다. 그리고 다시 충전기 위에 벡터를 올려놔라 뭐 이런 내용 같고요. 또는 반대일 수도 있어요. 충전기 위에 올려놓고 벡터를 껐다 켜고 충전기에서 다시 빼내라 이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영어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껐다 키면 해결된다 라는 내용이네요. 한번 시도해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버전입니다. 1.0.3 버전이 있었어요. 이때는 벡터를 뭐 연결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벡터를 연결하는 것까지 되었고요. 그 다음에 1.4 버전에서는 버그들이 수정되었고요. 1.0.5 버전이죠. 여기에서는 통계와 페이지 디자인 변경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3월 달인가 그럴 거예요. 버전 1.0.6 버전이 로그인 실패에 대한 버그 수정이 되어서 마지막 패치가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들은 살펴봤고요. 그러면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설치하고 네,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운로드 누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오버백서 인스톨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그냥 눌러주면 됩니다. 다운로드에 보면은 여기 벡터 익스플로러 뭘지 모르겠어요. 제가 총 세 번 받은, 오늘도 받았고, 지금 오늘 받은 거죠? 네. 오전 2시 4분에 지금 받은 거예요. 뭐 이런 것들 다 받은 거고요, 지금. 요거 하나만 받아도 될 거예요. 요런 것들 아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런 것들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요거 하나만, 처음에 거, 그거 하나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딱 다운로드 받아지면은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주면 됩니다. 요렇게 되고요. 저는 있는데 다시 지금 설치를 재설치를 하는 거예요. Remove Vector Explorer 뭐 있고 이건 덮어 씌우기 같은데 한번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미 설치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죠? 네. Finish 해볼게요. 원래는 뭔가 설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설치한 지가 꽤 오래 지났어요. 굉장히 보면은 올해 초에도 보면은 3월 10일 날 제가 다운로드 받은 기억이 있잖아요. 아,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3월 달에 이미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뭐 테스트도 해보고 했었는데 다른 컨텐츠 진행하느라고 못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리무브하고 한번 해볼까요? 피니쉬. 자, 벡터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깔아볼게요. 아, 뭐가 떴네요. 자, 이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나왔어요. 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지금은 지우는 과정이겠죠? 네, 지우는 게 뭐 완료되었다라고 뜨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없어졌죠? 네, 아이콘이 없어졌어요. 자, 일단은 지우는 게 됐고요. 그러면 다시 설치를 해야겠죠? 다시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뜰 거고요.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넥스트. 다음 넥스트 눌러주고요.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나오죠? 이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클로즈 눌러주고요. 자, 설치가 진행이 되면은 네, 맞춰주고요. 다 되면은 바탕화면에 이렇게 벡터 아이콘이 뜰 거예요.